네, 오늘 참 장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LG전자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7,511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하향이 된 상황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치를 약 22% 넘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조 원대가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상회한 숫자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1조 원대이고요.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오늘 LG전자와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 없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연결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최근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네. 전쟁 리스크도 있고요. 뭐 고용이 그나마 실업률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보니까 간밤에는 또 트럼프 후보가 또 해리스 후보를 소폭 앞질렀던데 최근에 시장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나라만 안 좋죠. 한국만 소외됐어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아주 괜찮은 시장입니다. 역대로 지난 몇십 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을 하는 한 해입니다. 미국 네. 증시가.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제 한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 테이블이 올라온 건 뭐냐면 차트가 올라온 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녹색 선처럼 보이시지만 그 1년 뒤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S&P 500 기준은 6,760포인트까지 갈수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좋고 미국이 앞으로 경기가 괜찮은 부분에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증시의 그 지금 현재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죠. 왜냐면 지금 중동 전쟁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빠르게 못 내려준다. 뭐 사실 오히려 천천히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미국의 지금 현재 펀디멘탈 상에서는 너무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었을 때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일 것이고요. 지금 10년 국채의 흐름을 보더라도 금리를 보시면 벌써 다시 4% 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지 않는데 한국이 이미 미국 금리보다 낮거든요. 네. 이걸 추가적으로 내려주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사이클을 쫓아가는데 사이클을 쫓아갈 때 우리 증시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 GDP 숫자 한번 보실까요? 예, 2.5% 지금 아틀란타 연은이 올해 3분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2.6%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뉴욕 페드에서 나오고 있는 GDP 나우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자그마치 3.06%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한국 증시가 못 오르고 있는 거는 참, 좀 예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노랜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본부장님도 보시는 걸까요?
아, 그럼요. 저는 벌써부터 예, 계속해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소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 제가 노랜딩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숫자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예, 실업률 올라갈 거 걱정들 하셨는데 실업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4%니까 곱하기 12. 거의 5% 정도 성장하는 숫자죠. 네.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에 지금 예, 고용 숫자가 25만 4천 명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프라이빗, 민간 고용이 자그마치 22만 3천입니다. 물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 수정 숫자가 나오면 보통 한 5만에서 한 8만 정도 더 낮은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뺀다 하더라도 10만이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예, 그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경제 환경입니다. 자,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고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생산성이 만들어줍니다. 네. 보통 GDP 성장률 중에서 거의 7, 80%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GDP 성장률이고요. 네. 고용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자그마치 2.7%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은 그 인터넷 사이클이 나타났었던 때, 1994년부터 2000년, 이 시대의 숫자보다도 더 높은 숫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미국 경제 괜찮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 늡니다. 예금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마이너스이던 것이 이제 플러스 전환했고 앞으로 저게 한 5%대 성장률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금이 늘면 또 여신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당연히 늘죠. 그래서 보시면 대출 증가율이 지금 3.3%까지 성장을 했는데 과거 추세를 보시면 저게 10% 이상 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숫자가 3.3에서 10% 이상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은 예대율도 상당히 낮은 숫자예요. 70%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경은 지금 한국의 환경에 정반대예요. 예, 그만큼 부채 비율이 낮고 신용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상당히 지금 펀드멘탈적으로 튼튼하다. 그래서 미국을 봐야지 한국을 보고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겠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뭐 1, 2년, 2026년까지 가서 봤을 때는 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때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네, 뭐 거기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투자에 있어서 단타에 익숙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실적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항상 예측보다도 안 좋게 나올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고 또 단기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익숙하시고 뉴스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에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네. 그리고 3년째 올지 그것도 봐야 돼요. 4년째 올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때 경기 예. 지표를 봐야겠죠. 그때 걱정해야죠. 그죠. 그 앞으로 2년 동안에 벌어들일 이익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장 모멘텀은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그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그렇다면은 뭐 금리 인하 여부 등과 또 이에 따른 증시의 상승력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줘도 안 되고요. 그죠. 또 금리를 내려줬더니 너무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금리를 다시 올려서 전에 고점이었던 5.5% 이상으로 올려줘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 딱 이제는 페드워치에서 예측하는 이런 숫자가 좋아요. 올해 약 한 1% 정도 내려주고요. 또 내년도에 딱 한 1% 정도 내려주는. 그래서
1년 반, 뭐 2년에 거쳐서 한 2% 정도 내려주는 추세. 네. 여기서 더 이상은 뭐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1년, 또 그다음에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2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됐기 때문에 곧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게 지금 0.8%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금리를 1% 정도 내려줄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증시가 계속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숫자로 좀 계산해봤더니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는 한 5,900까지는 시도 가능하다 정도 보고 있고 최소.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최소 한 7,000은 넘어갈 거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0% 이상의 미국 증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밑에 있는 거품 시나리오인데요. 저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걸 땡겨와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거품, 붕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부양 정책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지난 9월 달에 중앙은행 26개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오히려 거품이 올 확률이 높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셔야지 그렇다는 건 뭐냐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한국 주식은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글로벌 네. 주식에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M7 거품이 좀 이제 꺼지고 있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도 네. 많으신데 네. 뭐 실적적인 측면이랑 연결해서 보셨을 때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전혀 그 걱정을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냥 S&P 500 20% 올랐다면 그 정도 수익률, 그거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이런 이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물론 대형 기술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IT 전체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이걸 한국이랑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IT 업종이 강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드웨어예요. 근데 거기에 HBM이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 실적에서 나왔듯이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IT 업종이 좋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닷컴 버블 때의 이 그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과거 닷컴 버블의 밸류에이션일 때 P 멀티플이 정말 거품이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의 평균 PER은 1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현재의 빅테크의 그 평균 PER은 30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가 올라가고 IT 업종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의 HBM 시장을 한번 보시면 물론 HBM 시장이 IT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전체의 뭐 꼴랑 한 5% 이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나면 95% 들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SK하이닉스가 그 빈 공간을 많이 커버를 해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대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빨리 캐치업해서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 여전히 뭐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현재 거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좀 중국으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 증시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보니까는 네.
한 30분 전부터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또 이제 뭐 회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중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수준은요. 과거에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수준의 어떤 부양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여기에 재정까지 씁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와 재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재정을 쓰기는 썼지만 좀 찔끔찔끔 쓰고 또 통화를 쓰기는 썼지만 또 찔끔찔끔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 연준이 50BP를 딱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놓고 왕창 부양책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지금 대충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은행 자본 확충까지 포함하면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자그마치 미국 GDP의 7%입니다. 7%.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부양책은 어떤 국가 위기가 터졌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은 그만큼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카드를 쓰고 돈을 썼었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슈, 패권 싸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쓰는 저 7%의 GDP에 달하는 부양 정책 중에서 절반은 아마 낭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를 못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상해 종합 증시나 심천 종합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상해 종합 지수가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심천 종합 지수는 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여니까 상해 종합 지수가 10% 확 튀고 지금 좀 빠져요. 예, 심천이 10% 넘게 튀고 지금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빨리 지금 땡겨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서 확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번에 이 돈을 쓰는 거는요, 잘 써야 돼요. 과거처럼 막 써서 모든 부분에 부양책을 쓰면 이건 다 거품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즉 부동산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서 그게 지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을 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일각에서 뭐 200달러까지 간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인플레를 어떻게 잡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유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딱 전쟁 이슈입니다. 전쟁 이슈도 정유시설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유가를 압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말실수, 바이든의 말실수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정유시설을.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튄 겁니다. 지금 또 일부 어떤 기업의 그런 그런 어떤 이제 미사일 공격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서 지금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해리스한테 마이너스 효과거든요. 오히려 트럼프한테 플러스 효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실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유가를 잡으려고 미국은 또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석유 수요에 있어서 전기차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가가 튀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가는 오히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락 요인이 유가에는 더 많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